이거 이제 고속도로 연관해서 또 하나 논란이 이제 최근에 새로 또 하나가 안진걸 소장이 또 발굴해서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남양평 IC 근처에 남한강 휴게소 229억을 들여서 지어 놓고 이걸 민자 사업으로 돌렸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3대 비리로 지금 들어갑니다. 3대 부동산 비리로. 하나가 공공지구 비리. 김건희 최은순이 주도한 게 분명한데, 그 사람들 다 무혐의 처리돼서 제가 지금 이의신 청이 나왔고 지금 검찰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속도로 조작. 세 번째가 남양평 IC에, 여기 남양평 IC가 여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여기 IC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냥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JCT다. 그렇게 정션이니까. 얘기했었죠. 정션에 불과하기 때문에 땅값 안 오른다. 정션인 경우도 오른 경우가 있는데 안 오를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이해를 돼요. 근데 옆에 500m 남양평 IC 있는데, IC 있다는 말은 끝까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일부 극우 패널들 방송에서 그러대요. IC가 없으니까 땅값 안 온다는 거짓말은 제가 지금 여기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IC 있습니다. 근데 요 옆에 휴게소가 생기는 건데, 제가 현장 답사했을 때 휴게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 중부 내륙고속도로 왕복 휴게소예요. 그러니까 왕복. 저 상하안선 다 들어갈 다수 있는 들어있는. 굉장히 넓은 데 짓고 있어서 눈여겨봤어요. 좀 이상하다. 그리고 장용진 TV의 장용진 기자가 저한테 연락해서 거기도 이상하지 않냐, 안진걸 소장 같이 우리 파보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역시 또 이소영 의원님, 진짜 이번에 우리가 이소영 의원님하고 박상현 의원님하고 한준호 의원님은, 김민기 의원님 네 분은 칭찬 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준비 잘해가지고 제1야당 위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황희두 이사님 말씀하신 쇼츠라든지 짧은 편집 영상이 수천만이 봤어요. 속 시원하게. 그분이 이제 뭐냐면, 자, 휴게소 생길 수 있잖아요. 생길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휴게소는 처음부터 민자라거나 아니면 아예 도로공사 예산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 예산으로 지금 도로공사 짓기 때문에 거기서 증여를 할 운영을 수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수익금을 남겨먹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민간에 이탁을 해도 한 5년 정도 이탁해서 그 경우는 건물을 다 우리가 짓기 때문에 수익금의 일부를 또 받아요. 수수료로. 근데 그걸 도공이 너무 많이 받으면 휴게소 음식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옛날에 원식원님이, 야, 휴게소 갔더니 라면이 5천 원이 넘고 김치도 안 준다. 유명한 패스트푸드 그리기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댓글에 막 질을 받았어요. 그 맞아요. 라면이 어떻게 5천 원 넘고 김치도 안 줍니까? 막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이제 오늘 그런 부정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근데 그걸 민자에 맡기면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20년 안파. 그러면 그 민자는 자기가 그 안에 최대한 수익을 뽑아먹고 반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휴게소 비용이 올라가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210개에 달하는 고속도로에서 85%를 다 공사하다가 나머지 40억을 민자에 갑자기 넘겨서 운영권을 15년 주는 여기가 처음인데, 그것도 대학 동문한테, 그것도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테마주한테. 동문. 대학 동문은 많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대학 동문인 걸 넘어서 윤석열 테마주로 주목된 거고, 휴게소 사업을 했는데 계속 퇴짜 맞았던 곳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근데 우리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사실, 뭐예요? 우리 민서위에서 제대로 한번 짚어봅시다. 왜 그러면 이게 비리 의혹이 크냐? 김건희, 최은순 씨가 휴게소 사업을 했습니다. 예전에 강원도에서. 그래요? 이분들이 초기에 비리 의혹이 있던 그 시절에, 주가 조작 막 경력 조작 이게 초기에 이르던 그 시점에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휴게소 사업을 했어요. 바늘도둑이 되고 소둑이 됐다 뭐 이런 비평이 있거든요. 점점 사업 규모가 커지잖아요. 나중에 뭐 유황온도 선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장고 조작하는 도촌동 땅, 그게 보면 규모가 커져요. 근데 초기에 휴게소 사업을 했는데, 자, 휴게소 사업을 하면 여러분 휴게소 사업부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를 들면 민자로 하면 돈을 너무 많이 끌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살짝만 돈을 내고 운영권을 확보하면 그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네, 수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만 있으면 통행량이 작아요. 야, 마침 강산 가면은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휘어서 들어오잖아. 그럼 완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윤석열 테마주 업체는 수익을 벌면 본인이 다 먹는 구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ESIND라든지 또는 김건희가 누군가하고는 일종의 짬짬이를 해서 수익을 배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이건 설명, 도로공사에서도 설명 제대로 못해요. 이 부분에 뭐, 대해서. 첫 케이스인 건 맞다. 하지만, 뭐, 사업자들이 어려워해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동문이 지금 적자도 심한데, 어떻게 이걸
225억이나 드린, 230억을 드린 것은 네. 운영권을 15년이나 맡깁니까? 그 도로공사 그 사장. 예. 그 전직 김진숙 사장을 그 찍어내기 할 때도 여기 또 원희룡 장관이 휴게소 밥값이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막 푸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찰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사실상 쫓아내고 네. 그리고 들어온 게 함인규 지금 사장 아닙니까? 예, 함진규. 아, 함진규. 예, 예, 예. 함진규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 인물들이나 이 흐름들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휴게소 밥값으로 때려놓고 이후로 원희룡 장관은 그 뭐 제대로 회의도 안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자기 사람을 꽂아서 그런 식으로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끼리 뭔가 뒤에서 꽁짝꽁짝 하는 게 일부 드러난 거 아니냐 정도까지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시간이 네. 한 5분, 그 5분밖에 남았어요. 최은순 씨가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했습니다. 아, 미시령 휴게소. 어, 어. 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실장도 놀래네요. 아, 네. 그런 거랬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분야에 많지.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던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작 전문가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동의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조작을 했으니까. 네. 이번에 오중화하면 김건희 오빠 네. 사문서 조작하고 이해영 공무집행 방안을 기소됐잖아요. 네. 그것도 봐주기 한 게 그 정도예요. 조작했어요 실제로. 공소장에도 써졌잖아요. 네. 그러면 사문서나 공문서 조작은 대부분 유죄성과 나요. 기소나 왜냐하면 네. 조작이라는 것은 입증 매우 쉽잖아요. 기소할 때 이미 뭔가 고친 게 확인되니까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뭐 사망진단서를 위조한다든지 뭐 네. 옛날에 재벌들이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건 유죄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안진걸 소장은 이제 소송 천재. 아유, 이제 소송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기분 좋은 소식에 승소 소식이 하나 들려서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예, 하는데 예, 예. 2021년도 사건이에요. 예.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자신에 대한 투기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안진걸 소장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이걸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고소도 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는데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 안진걸 소장이 승소를 한 거죠. 예, 예,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우리 황희두 이사님하고 저희가 그 일부 청년들께서 참자유 청년연대라는 이제 소규모 모임을 만드셨어요. 예, 예. 그래서 민생경영연구소하고 우리 청년 모임이 그 국민의힘의 부동산 비리나 교육 비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집단이 일종의 범민주 세력이나 민주당 쪽의 정치인들이나 유능한 일꾼들은 티끌을 태산으로 만들고 침소 봉대를 하고. 근데 오히려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전봉민 의원이라든지 이주환 의원 전현 직원들의 뭐 박특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부동산 비리나 이해충돌 비리 삭비리 오고 있던 데는 공대 침소를 해가지고 완전 봐주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당시 JTBC 이주환 지금 의원인데요. 국민의힘 연재구에 여러 비리 혹이 나왔어요. 재산 신고도 10억 이상 허위로 한 것도 다 팩트로 확인이 된 거예요. JTBC 보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고발을 했어요. 정말 수사 필요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주환이 저기 참자유 청년대 곤보람 PD님 네. 지금 새날 일도 하시면 그분하고 저하고 형사고소했어요. 근데 무혐의 됐어요. 네. JTBC도 형사고소했어요. 무혐의 됐어요. 그다음 JTBC에 소송을 걸어 민사소송 패소했어요. 네.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네.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네. 니들 한번 당해봐라. 겁주기 소송, 괴롭히기 소송, 전략적 봉쇄 소송이죠. 돈 없는 곤보람 청년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안진걸 이 저기 이웃한테 2억을 소송을 건 거예요. 2억 세더라고. 와, 2억 소송 들어오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1억 걸었을 때만 해도 네. 아이고 이기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네. 혹시라도 이분이 부산에 소송을 걸었거든요. 또 지역에 약간 이제 판사 중에도 향판 중에 극단 판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시길 바라죠. 그래갖고 잘못 걸리면 2억 물어내기 생겼더라고요. 자신이 있었지만 내심 걱정했는데 이번에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곤보람 PD님과 저희가 네. 이제 족쇄를 벗었죠. 아, 근데 이분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꼼꼼한 게 저도 국힘 그 형사 최종 무죄 받은 거 형사 아니 민사로 또 넣었더라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난 총선 하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족쇄를 다 채워놔요. 민형사를 같이 걸어요. 맞아요. 저희는 기껏해야 참고 참다가 형사고소 정도 하는데 그것도 정치검찰 다 봐줘버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민사를 만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민사를 꼭 해갖고 언론사든
아니면 뭐 JTBC도 아니면 황희도 이사님도 저하고 다른 거로도 당했고 장용진 아까 말한 장용진 피도 마침 한동훈이한테 엄청 당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인 아니 안진근상 잘 아시지만 저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출신 옛날 전 국민의힘 네, 네, 네. 뭐 근데, 출신인. 네, 근데 그분이 형사 그러니까 경찰에서 무혐의 다 처분한 거를 경찰에서 검찰도 아니고 민사를 걸었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소도 안 된 거예요. 기소도 안 되고 아예 불송치. 근데 그걸 또 민사를 걸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또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그분의 지인들에게 우리 한기준 선생님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저기 민주당 쪽으로 오신 거 대환영인데 옛날에 했던 소송 정도는 취하하고 저는 저기 진실성이 의심돼요. 예, 그러니까 그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치하하면서 일종의 다 이제 범민주당으로 제대로 오시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최진범 교수님을 살리시다 여러분. 민사소송 폐쇄할까봐 잠을 못 잡니다. 별명이 돈진범인데 돈뺏길까봐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안진걸 소장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피켓 요정. 이런 별명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소송천재, 이런 별명도 있고, 마지막으로, 기부천사. 안진걸 소장이 돈이 없어요, 별로. 아시잖아요, 황희도 이사도. 네, 항상 네. 쓰는. 근데, 기부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활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후원도 들어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금 그 아남사라고 그래서 그 안진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 장학생을 계속 선발해서 지금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거죠, 장학금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활동하는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체 이런 데도 계속 주기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여러 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부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니, 어떤 정신과 어떤 가치관. 제가 이제 참여연대를 네. 한 20년 일을 했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라든지 조 의원 지금 교육감 이런 분들이 보니까 뭐 상을 받거나 돈을 벌면 예. 기부를 엄청 일상적으로 하더라고요. 뭐 가난한 단체 또는 어려운 이웃들한테 그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배운 것 같아요. 나중에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혹시 이제 참여연대 그만두고 조금 더 돈을 벌면 기부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대로 조금의 여력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참여연대 참여는 임원들 중에도 아주 부유한 임원이 있는가 하면 중산층 임원도 많았거든요. 근데 상 받으면 집에 갖다 주면 좋을 거 아니야, 상금. 근데 그걸 다 기부를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20대 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마치고 그만두니까 아무래도 참여연대 있을 때보다는 훨씬 방송이나 강의나 뭐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네, 네. 또 뭐 제가 이제 참여연대 그만둔 거 알고 이제 선후배님들 와가지고 조금씩 후원도 주고 하고 야, 너 독립하려면 힘들 텐다 하면서 그런 거 모아놨다가 또 책도 썼잖아요. 되돌아보고서도 인세가 지금도 들어와요. 조금씩. 그러면 그렇게 모아서 집에 갖다 줄 건 갖다 주고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참 이슬 소주만 먹고 살 순 없잖아요. 나 옛날에 이슬만 먹고 산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참 이슬만 먹고 살려고 했는데 참 이슬 먹으면 그 다음날 점심 때까지는 밥을 안 먹고도 되긴 되더라고요. 배가 더부룩해 많이 먹으면. 근데 이제 저녁에는 또 밥을 네.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좀 갖다 주고 네. 용돈도 네. 조금 챙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부하자 네. 어차피 하늘나라에 갖고 갈 거 아닌데 도도히 윤석열 정권이 녹색연합을 앞세우고 뉴스타파를 앞세우고 보면서 탄압받는 단체들 안 그래도 다 시민들 홍금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녹색연합 1,000만 원, 뉴스타파 1,000만 원, 꿈소주 청년 장학기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위원회, 뭐 군인권센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200만 원씩. 네, 네. 근데 또 이제 혼자 하면 어려우면 양희삼 TV의 양희삼 네, 목사님 맞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양희삼 네, TV의 양희삼 네. 목사님 카타콤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모금해 갖고 네. 이번에 4,000만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돈도 없는데 4,000만 원 뭐 그냥 1,000만 원대 이상의 그 기부를 너무 많이 해요. 저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평소에 배우시고 또 그 안진걸 TV도 운영하면서 아직은 좀 또 발전해야 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일부 예, 다 예, 기부하고 이런 그 안진걸 TV 수익금도 운영비를 제하고는 꿈수 청년 장학금 꿈은 큰데 예.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그렇죠. 분들 생각하면 너무 우리 사회가 그렇죠. 그런 분을 응원해드려야 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6회에 걸쳐 30명
1억 가까이 이제 후원했고 그러니까 했죠. 이번에 크리스마스에는 또 7, 8분 300만 원씩 선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서울시당도 그렇고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국회의원 시험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고 그러면서도 시민들과 청년들 희망 서민들의 청년을 만들어 희망을 만들어가는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에 아주 치열하게 또 활동을 하고 또 동시에 우리들 황인주 사님이나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또 민주당 서울시당에 뜨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러면 민주당 서울시당의 장학재단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청년들이 정당법인가 선거법이 기분을 못하게 돼서 그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다. 우리가 더 나눔과 연대와 민주의 공화국을 만들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거리에 아스팔트 위에 의인이다 이런.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힘은 없지만 안진거리 있습니다. 여기는 돈 주고 저는 술 주고. 집사인데 집사시잖아요. 아 아니 그냥 평신도인데 집사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식당에서 피트병에다 술을 넣어가지고 물처럼 드시더라고요. 교회 모임인 거 알고 동네 이웃들이 흉을 볼까봐 술병은 안 시켜요. 교회에서 온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피트병에다 술을 담아갖고 와요. 그 다음에 물병처럼 물 드시다 하고 술을 먹어요. 물 드세요. 그래요. 물 드세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진걸 수장과 함께 얘기해 왔는데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예, 제가 마지막으로 1분만 주시죠. 그렇죠. 이 주가적 도로 조정 문제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중간에 제가 이제 이걸 5월 22일 날 서울의 소리하고 안진걸 TV에 제일 먼저 터뜨리고 6월 날 오마이 TV에서 제일 크게 방송하고 이제 우리 뭐 장영진 TV라든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중간에 강득구 의원님이 제일 먼저 기자회견을 주셨어요. 그건 정말 고마웠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기자회견 안 했으면 공론화가 안 될 뻔했어요. 그걸 그게 6월 28일이에요. 6월 27일이에요. 그걸 6월 28일 날 국토의 상임위에서 김두관 의원님이 원희룡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아 늘공들이 눈치 없이 한 거다 난 답변을 끌어내요. 그때만 해도 늘공들의 실수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백지하고. 근데 정반대로 갑자기 아니다. 원안을 백지하겠다고 발 그 지금 강상면으로 아예 고속도로를 절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중간에 큰 힘이 됐던 게 우리 민주당 서울시당 김용호 위원장님하고도 기자회견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기자회견이냐면 이게 양평만의 이슈로 자꾸 나오잖아요. 보수를 그래 주죠. 그게 아니다. 이건 윤석열 공약에도 대통령 공약에도 서울 경기 강원도민 모두를 연결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시민, 경기도민, 강원도민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휘도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민주당 서울시당 경기도원 강원도원 위원장이 모시고 시작했는데 세계 광역위원장님들이 기자회견하는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가고. 네. 그래서 김용호 위원장님이 그렇게 또 중간에 힘도 실어주시고 송파의 송규호 위원장님이나 강동 송파 지역위원회 이해식 의원님, 지선미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여기 이제 시작 점이 강동 송파 쪽이니까 함께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큰 힘이 됐어요. 서울시당. 그리고 중간에 결의도 됐거든요. 국회 안에서 요 고속도로 조작 김용 특검해야 된다고. 그때도 김용 의원님 비가 엄청 내쏟았는데 김용 의원님 빗속에서 오셔서 격려사 해주셨어요. 이제 뭐 고마운 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지만 중간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민주당 서울시당 그다음에 강동 송파 지역위원회 분들이 열심히 결합해 준 게 큰 힘이 됐다. 그렇죠. 정말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호 위원장 꼭 보시고 안진걸이 이렇게 고마워한다. 전해주세요. 예, 혹시라도 알겠습니다. 보시겠죠? 보시죠. 서울시당 거잖아. 예, 정책실장님 꼭 전해주세요. 김용호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기자회견 한 번 더 해요. 감사합니다. 자 안진걸 씨 오늘